아니, 이건 맥주다. 당신은 지금 치킨이 땡긴다. 안녕하세요, 콜라입니다. 오늘은 당치땡이라는 치킨 브랜드에서 광고가 들어와서 광고 촬영을 하는 날인데, 일단 신메뉴고요. 제가 또 라면을 좋아하다 보니까 라면 시즈닝이 들어간 메뉴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맛있으면 추천도 드리고 싶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오늘 한 마리만 먹을 거예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닭다리로 보여드려야겠죠? 근데 양이 엄청 많아요. 그냥 딱 눈김으로 봤을 때 약간 한 마리 반 정도? 꺼내서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메뉴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라면 시즈닝이 들어간 건 또 처음이어서 바로 한번 닭다리부터. 맛있다. 일단 솔직히 시즈닝이라는 그런 맛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단 짜진 않고 달다가 이제 끝맛에 좀 매콤함이 좀 저한테는 강한 편인데, 양도 푸짐하고 닭이 커서 좋은 것 같아요. 닭이 커서. 이게 또 닭이 작으면 순살 크기 같으면서도 또 그 안에 뼈가 있으면 발라먹기도 귀찮거든요. 그 왜 저한테 이렇게 한 마리만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맛은 있기 때문에 섭섭하진 않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마리만 시키긴 좀 아깝다. 순살로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불닭만큼 매운 건 아니고 그냥 라면 시즈닝이니까 라면으로 따졌을 때 딱 열라면 정도? 그리고 저는 치킨은 역시 뼈지만 뼈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퍽살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여기 퍽살은 일단 좀 대체적으로 부드러워요. 제가 치킨도 많이 먹어보고 솔직하게 전 다 말했잖아요. 다음번에 광고가 안 들어오더라도 사비로 사 먹을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건 탄산이지. 아니, 이건 맥주다. 닭다리 하나 탁 잡아서 탁탁. 그리고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 당치땡 치킨점이 벌써 3개월 만에 벌써 지점이 30곳이나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만큼 단기간에 그 많은 지점이 생긴 거면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치킨이 엄청 부드럽고 퍽퍽했으면 분명히 제가 치킨무를 먹었을 거거든요. 근데 방금 생각났어요, 치킨무. 마지막 날개도 쏙.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당치땡의 라면 땡치킨 신메뉴를 먹어봤는데 요즘 나오는 신메뉴들 비해 그렇게 막 호불호 갈리는 맛도 아니고 진짜 라면은 너무나 대중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치킨 또한 대중적인 맛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희 콜라님들에게 꼭 한번 추천도 해드리고 싶고 정말 맛도 있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고 제가 처음에 빠뜨린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할 뻔. 치킨 한 마리만 먹어볼게요 라고 할 뻔. 이건 무엇이냐? 이단은 두 마리고요. 트러플 크리스피 치킨, 달달 꾸덕 양념 치킨, 달콤 짭짤 간장 치킨이랑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할 것 같은 순살 달콤 매콤 크림치즈 치킨. 총 네 가지 맛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그 제일 제 스타일인 건 크림치즈 이거. 이거 약간 양념치킨 그냥 마실 줄 알았는데 양념게장 맛나는데요? 맛있다. 트러플 크리스피 치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김 껍질이 되게 바삭하고 맛이 좀 신기하네요. 후라이드인데 약간 당치땡만의 좀 특별한 후라이드 같아요. 그리고 양념치킨 기본. 양념치킨이 맛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크림치즈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찍어 드시라고 이렇게 따로 소스통에도 판매를 하나 봐요. 그래서 찍어서. 우와. 이거 찐이다. 그 달달한 요플레 맛 나거든요? 또 그러면서도 크림치즈 맛. 와 이거 완전 치저다. 지금이 새벽이거든요? 약간 동네가 엄청 조용해요. 비도 오고. 근데 지금 이 동네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느낌이에요. 아, 이 소스가 너무 맛있다, 진짜. 집에 햇밥만 있으면 다 몇 조각만 남기고 살 다 발라서 밥에 비벼 먹으면 최고인데. 크림치즈 완전 제 스타일. 이거 닭이 엄청 커요.
난 간장치킨도 그냥 여긴 너무 딱 중간이랄까? 아예 안 짜요 간장치킨은. 또 후라이드도 후라이드대로 먹은 것도 맛있는데 또 양념소스에 찍어 먹는 맛도 있거든요. 이런 거 약간 순살 덩어리. 이것도 또 크림치즈 소스에 찍어서. 이거 지저분한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는. 와 이게 혹시 추가 메뉴로 있으면 채소 두 개는 주문해야 됩니다. 너무 맛있는데 이거 소스가. 양념 같은 경우도 자극적인 맛도 아니고 양념이 강하지도 않아서 저희 할머님들 같은 경우도 막 그렇게 무리 없이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그런 느낌. 제가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지만 엄청 커요. 1인 1닭 하시는 분들 중에 아 뭔가 1인 1닭 해도 뭔가 아쉬운데? 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한 양이지 않을까. 아니 방금 부어서도 닭다리가 커서 진짜 좋다. 날개만 남았네. 크리스피, 간장, 크림치즈. 이것도 한번 크림치즈 찍어서 먹어볼게요. 말해 보이긴 하겠지만. 아 근데 크림치즈 부족하다. 약간 처음 먹는 느낌이에요. 먹다가도 이렇게 찍어 먹으면 이제 막 치킨 시켜서 먹는 느낌. 마지막 한 조각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치즈크림이랑 크림치즈랑 양념소스 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당치땡 치킨에 라면땡 치킨 신메뉴도 먹어보고 종 다양한 메뉴들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진짜 라면 시즈닝이라고 생각해서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너무 잘 어울리고 개인적으로 사 먹게 되면 치밥으로도 한번 꼭 먹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콜라님들도 당치땡 치킨에서 맛있는 치킨도 먹으면서 불금을 마무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맛있는 먹방으로 뵙겠습니다.